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법사위 현안 그리고 최해병 특검법 관련된 문제들, 검찰 개혁 이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져서 제가 정치 이제 입문한 지 이제 6개월 좀 향해 가고 있는 것 벌써 같습니다. 6개월이 됩니까? 3월 6일 날 아, 입당했으니까요. 그러네요. 이제 9월 9월 6일 6일이면 되면 이제 석 달. 그런데 정치 현안은 너무너무 많고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습니다. 복판에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현안을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제 중앙지검에 결정 내린 것은 아니고 그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보고한 상태이고, 그래서 총장이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회부해서 네.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 그 권고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뭐그 해서 그 결론을 보고 이제 아마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될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잘게 좀 쪼개서 여쭤보면, 수사심의위를 개최하라고 이원석 총장이 밝혔는데, 수심의는 언제 열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세요? 수심의는 보통 그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 좀 급하게 소집을 한것 같고, 아마 9월 6일 날 수심의가 소집이 돼서 그날 결론이 아마 당일날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수심의를 회부한 결정은 이제 지금 떠나는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그 본인의 의견이 다르면은 다른 수사지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심의를 통해서 외부 위원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지만 수사팀 의견을 존중한다고 맞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 위원으로 그 수심의를 구성을 해서 면죄부를 면피용으로 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기 정당성, 네. 체면치레. 제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한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제대로 보고, 사전 보고하지 않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 남용으로 수사팀 그 검사들, 관계자들을 특검법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왜 수사 대상인 거죠. 이 그러면 자체로. 이 자체로.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했는지 이 했는지, 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는지. 그러면 그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수사와 그런 논란, 그런 것에 대한 뭐 대비. 대비책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뭐 떠나는 총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씁쓸합니다. 네, 사건을 제대로 처분하는 것이 검찰이 지켜야 될 어쨌든 마지막 어쨌든 자존심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를 열라고 할게 아니라 수사지휘를 지휘를 해야, 하면 되죠. 지휘를 본인의 해야 되는 의견이 검찰 다르면. 총장이 수사지휘는 아니하고 수사심의위에 비겁하게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제 자기 방어용으로 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노력했어요라는 변론, 변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더 실망스럽네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무혐의 말씀하셨죠. 결정이요. 네, 무혐의 그 결정. 김학의 동영상,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10년 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 그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 처분 이런 것들은 모두 나중에 수사 대상 혹은 뭐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왜 이렇게 이거 좀 이렇게 좀 평범한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결정하기에 참 면구스러운 거 아닙니까? 특히 수사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빤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혐의 종결한다는 게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 이창수 검사장은 뭐 친윤 넘어서서 찐윤
검사장이라고 네. 처음 임명될 때부터 네, 네. 당시에 송경호 검사장이 그 김건희 여사 뭐 소환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고집을 네. 하니까 네. 그 부산고검장으로 영전성 이 자천을 네, 네. 시켰다 그렇죠. 이런 보도도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그 예정된 것이었죠. 그런 같은 거는 네. 전혀 없. 나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좀 면구스러워서 야 이거 뻔히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냐 이거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권익위원회 이제 김 국장님 같은 네. 경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런 측면인데 검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1도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검사라면 네. 국민들이 네. 생각하는 이 법감정, 네. 눈높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권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다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이게 다 화살이 돼서 꽂힐 텐데 그 다음은 보지 않고 네,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아직도 이제 3년이나 남았고 네. 검찰 인사는 앞으로도 뭐 한참 많은 인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검사들에게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승승장구할 수밖에 윤석열 네. 정부 하에서 나라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고 감히 나를 건드릴 세력은 없으니 권력이 그 말하는 대로 아첨하면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네. 보여준 네. 그 행태이고 예. 그 부분에 많이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청 검찰에 대한 개혁에 이 네. 국민들의 이제 그 의지 굉장히 높아지시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이제 검찰 개혁 입법을 네. 사법을 네. 오늘 의안과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검찰개혁. 네, 조국혁신당에 네, 네. 예, 수사기소 분리, 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이성균 방지법 예, 그 수사 예. 절차에 있어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네.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예. 규정이 들어간 예. 이런 부분들을 사법에 담아서 저희가 오늘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뭐 법사위 하시느라 바쁜데도 꼼꼼히 또 중간중간 예, 법을 또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검찰개혁 사법과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의견 저 안을 냈고 네. 또 민주당도 안을 냈나요? 민주당은 법안이 다 거의 다 성안이 됐다고 전해 들었고 네. 그래서 민주당도 곧 아마 법안을 내시지 네.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국혁신당의 개혁 입법 법안하고 큰 틀에서는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네, 보여지기 네. 때문에 예. 그 이 뭐 완성된 법안을 정리하는 예. 데는 뭐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뭐 새로 한 안을 하나요? 아니면 두 개의 안을 놓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예. 아마 오늘 그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 측에 네. 그리고 야5당 측에 예.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원탁회의. 그래서 그 이 검찰개혁 입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네.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이 입법 과정에서 많은 이 또 그 절차들이 있고 또 국민들 설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또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야5당 원탁회의를 네. 통해서 그 좀 조금 더 뭐랄까 숙성된 안들을 만들어서 좀 연대해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의원님 검찰 쪽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한 검찰 관련된 법은 일체 통과가 불가할 것이다. 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향대로 갈 리가 없다. 끝까지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것 은 어떻게 거부권은 뭐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의결을 네. 할 거라서 네.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고 네. 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을 해서 네.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 목표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네.
이 수사 기소 분리는 본인이 찬성하셨어요. 검찰총장 될 때 제가 네. 이거 반복해서 계속 네,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본인이 찬성하셨고 간호사법도 네. 그 거부권 행사하시고는 이제는 또 간호사법도 했다고. 하겠다고 네. 하시고 제발 네. 그 뭐가 진심인지 네. 그 국민들한테 진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약간 아스라백작인가 하는 생각이야. 좀 약간 얍자 이쪽과 저쪽이 좀 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근데 국민의힘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라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은 또 그 처리수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하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내일 대통령이 그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 네, 국정 브리핑 예, 국정 한다고 형태인데 뭐 4+1이고 네. 거기 보면 뭐 의료 뭐 등등 뭐 교육 그다음에 연금 노동 네. 그리고 이제 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는 건데요. 그 가운데도 검찰개혁 이슈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만약에 현장에 계시면 어떤 질문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네. 일관되게 항상 네. 묻고 싶은 질문은 네. 그 지지율 몇 퍼센트면 내려오시겠냐고. 지지율 몇 퍼센트면 네. 내려올 거냐. 지금 지지율 20% 네. 뭐 이렇게 네. 간당간당 네. 하고 있는데 네. 언제쯤 얼마나 되면 내려오실 거냐 그 질문을 네. 현장에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도 아마 1%여도 네. 지지 뭐 계속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시건 네. 별 관심이 없는 네. 존재가 되시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난 갈등 하면서 한동훈 네. 대표하고 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하니까요. 네.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뭐 만찬 또 취소한다는 거거든요. 30일 날 예정된 대통령실에 만찬을 뭐 일정상 취소한다라는 방금 속보가 좀 나왔는데 결국 또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끊임없이 국민과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이제는 또 여당과도 싸울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케이트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점점 고립되어서 네. 바리케이트 안에 네, 바리케이트 있다. 검찰 예. 바리케이트 안에 이제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예. 그 계속 그 싸움을 계속하겠다 국민들하고 아 그래서 항전의 그, 의지를 가지라고 한 건가요 국민들한테? 예, 그런 취지 아닐까요? 그 싸워서 이겨야겠다. 네. 검사 시각이죠. 예. 특수부 검사. 아. 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예. 상대와 대화해서 그 합의해서 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는 악이고 내가 그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고 나만 옳고 네. 나를 내 뜻을 관철시키고 뭐 이런 의지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할 예. 결국 실패하죠. 예. 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정도의 네.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찬성하고 찬동할 리는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와서 뭐 일제 강점기 때 예? 일본 국적이었다 일본 국적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을 또 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끝까지 왔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의 명운이? 저는 이제는 뭐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탄핵 추진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예. 있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예. 그 문제가 되는 지금 뭐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적
바뀐 인물이 있으니 그것은 김건희 여사인데요. 네. 명품백 문제가 특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품백만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 문제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검찰이요 약간 선별적으로 수사한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이를테면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영상에 뭐 뒤에 신라면세점 그 가방 들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네. 것이고 그에 앞서서 뭐 샤넬 화장품 향수도 줬다는 거 고급 스탠드 네. 책 뭐 등등을 줬는데 그럼 수사할 때 이거를 다 그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고 왜 명품백 그 딱 하나만 이렇게 할까요? 그냥 예, 명품백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예. 그 가장 중심적으로 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 거고 네. 아마 그 최재형 목사 그 청탁을 한 예. 최재형 목사가 청탁과 같이 연관돼서 제공한 것이 명품백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선물들은 네. 그것과 조금 떨어져 시간적으로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당연히 문제가 예. 되고 또 저희 법사위에서 예. 그 민주당 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술 누가 드셨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예. 배우자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받은 거 아니냐. 술 드셨다면 네. 네. 그 본인으로 구성해서 네. 청탁금지법 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가능했던 예. 가능한 사안이죠. 예. 근데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저희들이 뭐 잘 과문한 탓에 모르지만 어떻게 이거를 그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딱 그것만 갖고 네. 그리고 그것만 봐도 알선 수재가 구성이 가능해 보이는 게 예. 청탁이 있었고 명품백이 제공이 됐고 그 청탁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네. 공무원을 소개만 해줘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요. 게 법원의 입장이고 예. 그러면은 그 보훈부 사무관이 실제로 그 연락을 했거든요. 네. 그 최재형 목사에게. 네. 그럼 공무원 소개한 게 되잖아요. 그 구성이 저는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반한 지시 이런 얘기를 또 얘기가 네. 나오고. 네. 근데 반한 지시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한참 후에 나온 얘기고 뭐 그것은 저는 예. 만들어진 진술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범죄 혐의자들은 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지시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반한 지시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 참작 사유이지 명품백을 받아서 범죄를 구성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 명품백을 최재형 목사는 이거 내가 실물을 봐야 되겠다. 그때 내가 건넨 건지 아니면 새로 사다 놓은 건지 실제 본인이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이제 뭐 형식 고유 번호 예 고유 예. 번호도 있고 뭐 이게 뭐 그 가방 안 겉에 뭐 본체와 안에 있는 다른 부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방을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 영상으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 구매 영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네. 본인이 제공한 사람이 고유번호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한 절차 아니에요? 당연하게 네. 확인해야 논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확인하지 않고 네.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네.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네. 계속 의문을 제기하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왜 그 쉬운 절차를 하지 않는지 그것이 모르겠고 네. 그리고 그것이 또 공매 처분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예. 이게 수심의 결정이 나고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하고 고발이니 이러면은 사건은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그것을 뭐 무혐의 처분을 하고 공매 처분을 하면 그 증거물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에도 해당이 되나요? 그 뭐 하여튼 그 뭐 자기들은 직무에 따라서 했다고 하겠지만 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들은 예. 그 오히려 해소해드리는 것이 검찰의 그 제대로 된 직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최재형 목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검찰이 검찰총장이 지시한 것과 최재형 목사가 요구한 것이 다 합쳐져서 9월 6일 날 열리게 되는 건가요? 최재형 목사가 아마 그
수심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마 이게 참고인일 뿐이기 때문에 네네네. 고발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거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네네. 그렇다면 사건 관계인으로 가서 진술하는 것이 어렵지 네. 않을까. 그리고 어렵다.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수심위가 네. 소집이 되더라도 네네. 수심위의 간사가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네. 검찰총장 참모이고 네. 그다음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와서 무혐의 얘기를 자료를 또 다 낼 거고 예. 그리고 그 저기 피의자가 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피의자의 변호인이 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와서 이건 무혐의라고 주장을 할 거고 네. 그럼 수심위원들은 그 무혐의 자료를 잔뜩 이제 네. 듣고 예. 하는 거고 수사팀이 뭐 알선 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이 된다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할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명단을 제가 공개하라고 어제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 위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수심이 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행정법원이 작년 8월에 네. 경찰 수심이 명단 공개하라는 결정도 났었어요. 항소심에서도 그것이 네네. 인정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대검의 이 수심이 명단도 공개해서 예. 투명하게 그리고 그 위원 중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쨌든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뭐 친여당 네네. 성향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정성에 그렇죠. 문제가 있기 문제가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들이 누군지를 네. 밝히고 이 위원회가 저는 심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네. 조직인 검찰이 스스로 자꾸 회피하는 영역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뭔가 밝혀야 되는 진실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특검 안 하면 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종합특검법이 법사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이게 무혐의 결정이 나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지금 4년째 막 지지부진 네네네.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낼지 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이 실망시키는 결론이 난다면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활활 타오르겠죠. 그다음에는 그럴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아니 그리고 저는 권익위의 행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뭐 추석 일주일 정도 앞두고 카드뉴스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독 이 그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내리는 날 뭐 100만 원 정도의 상금 받아도 된다라고 네.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뿌리고 뭐 관계 없는 사람들은 뭐 범위 없이 다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코드 맞추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권익위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권익위의 무혐의 그 사건 종결 처분 부분도 제가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거든요. 아. 권익위 위원장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이건 직무유기 왜냐하면은 권익위의 매뉴얼에 알선 수재로 배우자를 수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에 네 매뉴얼에 아예, 아예 2017년 매뉴얼에 아. 그 매뉴얼 대로 안 한 거죠. 예. 그러면은 직무유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권익위의 이 수사 이 종결 결정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권익위가 또 그 국장님의 안타까운 네. 또 그 죽음이 있었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반성 없이 성찰 없이 네. 저렇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저는 너무나 한탄스럽습니다. 예. 예. 지금 국가 조직이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무너지고 있다.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네. 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어제 경향신문 김민아 칼럼 제목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가 결국에는 국가의 청렴을 무너뜨렸다. 이제 이런 내용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렴을 아주 그냥 그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공직자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린 것 같아요. 네. 아니 검사시였잖아요. 검사 시절에 이렇게 받는 게 어떤 문화가 이 청탁금지법 처음 생길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이제 뭐 공무원 조직이나 네네네. 이런 데서는 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랬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네.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지금 어쨌든 이 법 취지에 따라서 네. 좀 문화가 형성이 돼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명품백 사건으로 완전히 이거 그 엉망이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그래서 건의위원회다 네, 국민건의 네. 그런 조롱을 네.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감사원이 그 관저 증축 관련해서 대통령 네네.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계속 그 결과를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에게 법사위 때 그거 거기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그 김건희 여사가 감사해야 하는 건희 감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를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마저도 그렇게 동원이 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가기관이 김건희 여사를 좀 그 보호하는 네. 그런 데 동원되는 거 아닌가 그런 뭐 그 비난을 받아도 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그 다음 달 네. 뭐 다음 주네요. 3일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네. 있는데 참고인 중에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친오빠 네. 김진우 씨 네. 고등학교 동창이죠. 네. 네, 이분이 채택이 좀 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분 올까요? 근데 또 안 참고인은 안 올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네. 그 다만 이제 뭐 그 인선 과정에서 정말 김건희 라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굉장히 네. 저도 궁금한 네. 사안입니다. 네. 심우정 후보자는 이제 특수통이 아니고 네, 기획통인데 그 지금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 중간 시점하고 네,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수통을 쓰기가 자신처럼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웠을 네. 것 같고 자기한테 칼을 네. 들 수도 있다. 그 특수 검사는 그 본인을 생각한다면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지금 처음에 이제 특수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용이 됐다가 네네네. 주요 포스트에 예. 지금 한 게 좀 지나가고 예. 주요 포스트에 그 공안 기획 검사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지금 수원지검에 네.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장도 네. 공안 기획 검사가 하고 있고 예. 검찰국장도 공안 기획 검사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도 특수가 예. 아니고 아니죠. 기획 통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공안기획 쪽으로 좀 뭔가 그 말을 잘 더 잘 듣는 예, 예. 그 공안기 그 그렇게 지금 이제 바꾸는 물갈이하는 예. 중이 아닌가.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심우정 후보자가 선택이 됐고 네. 심우정 후보자는 일성이 뭐 검찰 신뢰 회복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의 검찰 신뢰 추락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이에요. 예컨대 이종섭 전 장관 네. 출국금지 해제의 책임자였잖아요. 네. 법무부 차관으로서. 네. 런종첩 사태를 일으킨 예. 예, 장본인 0.8%의 예. 그 인용률을 뚫고 예. 이종섭 장관 출금이 해제됐습니다. 예, 그걸로 네. 그냥 온갖 비난이 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출장 서비스 조사 예. 이것도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지 그 책임자예요. 예. 법무부 차관이. 아. 그러면 이 모든 검찰 신뢰 추락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인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예. 그 직무에 대해서 또 묻고 네.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검증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지금 그래도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공수처 항의 방문을 간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것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보공작. 아, 대해서도 네. 이제 수사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거라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뭐, 그, 고육지책이 아닌가. 고육지계다. 네. 네. 그,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어서 네. 공수처라도 압박하고 근데 공수처는 아무리 네. 그래도 기소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도록 네. 그 네. 공수처 수사 다 해가지고 중앙지검장한테 네. 보내야 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리고 지금 예.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가 네. 더디고 네.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답답한 건 오히려 야당 쪽이에요. 예. 예. 공수처 왜 빨리 수사 안 하는지. 아, 아. 네,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뭐 빨리 수사하라는 거는 저희도 예. 그 뭐 그 동감을 하지만 공수처를 압박할 일이 아니라 이 특검법 빨리 네. 해서 독립된 특검이 뭐 빨리 몇 개월 내에 내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3자 추처 특검법도 왜 안 내는지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검찰 특활비 문제가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어제 결산 심사하는 날이고 네. 특활비는 그 이전에 검찰 네. 특활비에서 확 줄여야 되는 게 6대 범죄로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고 민재인 네, 정부 네, 들어서 네, 네. 그리고 다시 2대 범죄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특활비가 그 이전보다 훨씬 줄어야 되는 3배는 줄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아, 늘어난 예. 늘진 않았지만 아, 줄진 그 오히려 않았다. 특활비가 그 직접 수사와 관련된 기밀 예. 유지 예. 때문에 필요하다고 예. 해서 예. 특활비가 책정이 됐는데 제대로 그 줄지도 않았고 예산이 제대로 네, 줄지 네. 않았고 게다가 지금 뉴스타파 같은 데서도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였다 이런 보도가 네, 있었고 맞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1차 징계위 전날 네. 1억,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2억 이렇게 현금이 살포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 돈은 그러면 과연 기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것이냐. 아니면은 검사들 달래기 위한 예. 목적이었는지 예. 자료를 내야 돼요. 누가 그 돈을 그렇죠. 받았는지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예. 그랬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네. 그 국민의 대표 네. 기관이 그 제대로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네. 예산을 주고 맞습니다. 할 것 아니겠느냐. 아, 이게 투명한 장부가 있어야 네. 그걸 보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뒤가 구린 사람 그걸 제대로 내지 않으면은 네. 특활비는 네. 뭐 없다. 없다. 그 특활비를 아. 확 줄이거나 예. 뭐 없애거나 예. 이렇게 가야 된다. 예. 이런 게 공감대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특활비를 정말 기밀 수사에 제대로 썼는지 그러면 예. 확인 그걸 증빙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걸 안 하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 공개될 경우에 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공개 못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희 법사위에서 그것을 봐도 어디 네. 뭐 저희가 뭐 외부에 공개하거나 그렇습니다. 누설하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제대로 심사를 받는 게 맞겠죠. 예. 법무부에서 참 답답합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뭐 네. 예를 드셨는데 예. 마약 수사의 책정 된 특활비는 그 80억 중에서 한 2억 굉장히 적어요. 2억이요? 예, 예. 마약 수사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예, 예. 전체 특활비 80억 중에서 예. 마약 수사 뭐 어제 예를 예, 예, 예. 드셨지만 마약 예. 수사에 책정된 특활비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예. 비율이고 예. 그 외에 다른 뭐 수사 예. 검찰 수사 관련된 특활비이기 그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하고 마약 네. 사범 잡아야 된다고 하고 도처에 마약 문제가 큰데 특활비는 왜 이렇게 그거야말로 은밀하게 밀행생을 가지고 정말 그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그 특활비를 또 썼다면 그것도 증빙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국회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겠죠. 네. 예. 네, 도처가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특활비는 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네, 없애야 검찰 된다. 특활비는 검찰 특활비는 네. 없애야 된다. 그리고 뭐 특정 업무 경비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예, 경찰은 그렇게 갔어요. 특활비 없이. 예. 예. 경찰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네. 특활비를 없애고 특정 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카드 형식으로 네, 네. 공직자들에게 다 주는 예, 예. 경찰 특활비는 수사는 아니고 예. 다른 용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정확하지 않은데 네, 네. 어쨌든 검찰 특활비도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여쭤볼 게 많았는데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오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본회의에 본청에 가니까 그때도 뵐 수 있으면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